금일신 중즉현 무진신 현재제대 삼보전일일 무술에 옴 바으라이미 옴 바으라이미 옴 바으라미 진원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 내외 아니 지신 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 도로 도로 진미 사바 나무 나무따나 몸도로도로진미사바 나무삼만다 못따나 몸도로도로진미사바 개경계무상심 미묘법백천만겁난조 아금문견득수지원내여 진실에게 법장진원호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신묘장구대다 니남모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약바루기제 세바라야 무지 사다바야 마하 사다바야 마하 가루니가야 옴 살바바 예수다라나 카라야 다사이명 나마까리다바이마 말약바루기제 세바라 다바이라 간다 남마가린나야마발 이사이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나에염 살바보다남 바밤마라미수다금단 오마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제 아레마 무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린나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물전저에 해루게 세바라 나미사이미 나사야 나베사이미 사이미 나사야 모아자 미사이미 나사야 우로호로 마라오 아레반느마 나바사라 사라시리 시리 소로 소로 묻자 무다야 무다야 메다리야 이라간타감마사 달사남바라린나야 마늑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 바라하 무카싱가 무카야 사바 반느마따야 사바 자그라 육타야 사바 상카섭난에 무단나야 사바 마으라 구타단나야 사바 밤마사간타 시체다가린나 인나야 사바 며으라 잘마이 산나야 사바 남무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무 단나다라야야 남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무라 단나다라야야 남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사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법 나무상주시방사 나무보문시연 올려공심 대자대비구고구난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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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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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간세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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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우마 깨사바오마루는 깨사바오마루는 사바오마루는 깨사바오마루는 깨사바오마루는 깨사바구족신통녀 강수지방편시방제국도 무찰불연심 구하일심기며 억력내원멸 사생육도 법계유정 타고업생내제업장악음 참매계수래 원제제장실수지 세세상행보사 알도원 이차공덕보급어 일체아등여중생당생극락구 통견무량수개고유성부 울도여 항구여 시방삼세진망중중무진삼보 차존불사자의비위작증명 허수유나 안가염상례소수 불공덕계외양삼처실원만내제 천하태평남북통일속성안수 세계평화만민암나구릴증이법륜전 법륜상전어무궁국계 항안오유마 안세원아 금유차일 사바세계일사천하남선부조해동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 BBS 불교방송 태웅전 청정수월 얼도 오량 원화금차 지극지정성 불기 1567년도 개묘년 만공공덕 축원기도 헌공동참발원제자 각처거주 권명권명 정신사 정신녀 우바세 우바니 권명권명 차손 장성 손자 손녀 가족 일문 권속 보채
만공예 공덕주 가족 일문 곤속 보채 악모 체불 보살님 본사서가 문이불 명운가 호가피 지성여와 금일 기도 공양 공덕으로 만공예 공양 공덕으로 평생 내내 안과 태평 무병 안락년에 월액시액 태소행예 기형길고재액 돈재 피명액난재 악장난 영리소멸하고 현재 미래 업장소멸 마장장애 영리소멸 만공의 공덕 공양공덕 사대강건 육군청정신무일체 병고액난 영리소멸 운전제자 안전운행 무사고지 공무자 승진발언 2년자 속득 2년 대학 수능시험제자 시험합격 기필성취 가족 일문곤서 각각 기도 기도 소원성취 기도가피 만사용통 만사대길 한의원만 소원성취지대 바로연옥원 불기 1567년도 계묘년 만공공양기도헌공동참발원제자 불교방송 직원 일동보채 불교방송 각처 신도 일동 권권명 백의 단월 신심 탄월 등보채 악무왕 재불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본사 서가모니 불명운가호 가피지성력 계묘년 내내 안과태평 만사용통 만사대길 입춘 삼재팔란제자 삼재팔란 영리소멸 영리소멸 삼재당입제자 삼재기도 공양 공덕으로 삼재팔란 영리소멸 수명장수복덕구조 만사용통 만사대길 한의원만기도 소원성취지대 발원옥원연우원 일당청중회원명사해증청공일가법계중생 발보리양작불사도중생이보채불막대은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살바야 마하반야야 바라이미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여 샤 본사 서가모니불 불기 2567년 계묘년 이렇게 새해가 열렸습니다. 우리 BBS 불교방송 TV로 시청하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그 만공의 법회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 불자님들 별거 없으셨겠지요. 네, 저 또한 늘 라디오는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만공의 저로 좋은 인연을 맺은 모든 불자님들 올 정월에도 기도 열심히 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만공의 그 기도 축원할 때요. 올해는 계묘년 다른 매스콤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우리 불교방송에서도 계묘년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드렸는데요.
계묘년에는 흑 토끼, 검은 토끼, 지혜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검은 토끼 해에 우리가 어떻게 1년을 잘 보낼 것인가. 올해는 윤 2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도 되게 빨리 새야 됐고 입춘도 굉장히 절기상으로 정월 대보름 전에 입춘이 들어서요. 정월에는 대운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월 초하루부터 3일 또 간음제일, 지장제일은 그달 그달에 아무 장애 없이 보내기 위해서 사찰에서는 기도를 하죠. 1년 기도는 정월에는 어느 사찰이든지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초 이틀이나 초 3일부터 7일 기도를 다 하죠. 신중기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특히 우리 불교방송에서 법당에서도 정말 정성껏 등도 1년 내내 밝혀드리고 인등도 밝혀드리고 또 만공에 해온 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축원을 해드리고 화면을 통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성껏 이렇게 축원 기도를 정월 내내 해드렸다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또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년의 계묘년 새해를 맞아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 기도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 가피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참회할 줄 아는 그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발언을 해서 가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단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묘년에는 정월 정초기도에도 무조건 올해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아마 정월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예컨대 극락사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부터 4시 저녁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이 거의 30여 분이 넘으셔서 그분들은 이렇게 포상을 해드리거든요. 세 번 다 안 빠지신 분들은 포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극락사 신도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법당에 딱 들었으면 부처님께 삼배할 때 저의 모든 업장을 참해드리옵니다. 저의 잘못을 참해드리옵니다. 제가 입으로 지은 제업을 참해드리옵니다. 몸으로 살생하고 마음으로 살생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모든 이들에게 아프게 한 것을 참해드립니다. 라고 참해진언을 먼저 하시고요. 참해진언이 다 끝나면 부처님이시여 저의 발언을 들어주시옵소서. 원래 스님들께서 축원하실 때 무순생, 경신생, 계묘생, 박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보채라고 하죠. 그래서 보채라는 소리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이 사람의 이름을 설명드리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예를 들자면 안자용 보채 이렇게 그 옆에다 보채자를 써드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실 때나 법당에 가셨을 때 무순생 누구누구 무순생 이름 부르시고 보채 발언 드리옵니다. 발언을 드리옵니다. 오늘 올해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셔 그날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참회하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발언할 때 이 사람 그 축원하는 아드님이나 따님 자녀분들을 참회 기도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축원 기도하실 때 법당에 들었으면 본인이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세음보살님께 축원을 할 것인가 지장보살님께 발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께 발언을 할 것인가 여기 딱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수호하는 그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저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당연히 저 주불로서 모시고 그다음에 저의 수호신이 관세음보살님이듯이 보살님들께서도 불자님들께서도 수호신이 계실 거예요. 나는 수호신이 아미타부처님이다. 나는 지장보살님이다.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셔. 나는 관세음보살님. 나는 보현보살님. 나는 문수보살님. 이렇게 수호신이 있으시면 그분들의 호명을 명호를 불러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전부 명호를 부른 다음에 이제 발언 축원을 하시는 거예요. 무작정 절할 때 누구를 해주세요, 누구를 해주세요, 누구를 뭐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면 기복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종교에서는 우리 불교가 어떤 미신, 그다음에 기복 이러는데 정말 우리 불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참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공덕을 쌓을 줄 알고, 그 공덕을 쌓아서 해양을 하는데 보시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참 기도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기도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 순서만 지키시면은 자동으로 본인이 참여하고 내가 축원해야 될그 자녀분들도 참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업장이 소멸이 돼서 빛이 밝아서 그다음에 승승장구하게 취업도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 기도 방법 하나를 계묘년에는 특히나 올해는 윤2월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윤2월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2월은 원래가 우리가 보통 그 애경사 중에 2월 달에는 결혼식이라든지 뭐 무슨 파티 큰 행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잘안 하죠. 2월에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윤달이지만 2월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뭐 이번에 뭔가를 해야겠다, 특별 기도를 좀 해야겠다 했을 때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윤 2월에 특별히 더 하시면 오는 덤으로 한 달이 올해는 더 있어서 더 좋죠. 그리고 올해부터 6월 달부터는 한 살씩 어려지시잖아요. 한 살씩 어려지시는 데다가 덤으로 한 달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한 해라고 생각하시고 한 달이 더 있어서 생활비가 더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 내 인생이 한 살이 더 어려졌는데 거기에다가 한 달을 덤으로 더살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해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자님들이 안 이루어질래, 정말, 아, 이게 될까? 뭘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정월 기도는 끝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윤 2월까지 쭉 이어서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올 1년 계묘년은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검은 짐승들은요, 업장이 더 두텁다고 했습니다. 원래 경전에도.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하얀 강아지를 까맣게 칠해서, 까맣게 해가지고, 아궁지 속에 이렇게 재를 묻혀서 씻겨드려도 하얗게 되는 것처럼, 업장은 우리가 그런 의미로 가지고 업장 소멸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묘년에는 더 지혜롭게 업장을 더 소멸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의 까만 그런 모습을 흰 바탕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토끼띠인데 계묘년인데 나는 그러면 검은 토끼구나라고 계묘생이 검정 토끼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데 그 개자가 검을 개자거든요. 그래서 검정 토끼라고 이렇게 그래서 계묘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 묘생도 많지요. 기묘, 계묘 이렇게 정묘 쭉 이렇게 있듯이 그 우리가
12간지에서 계묘는 검을 깨자이기 때문에 검은 토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묘생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검은 토끼라고 해도 나는 검은 토끼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계묘생이야. 그래서 보살님 계묘생이면 검은 토끼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는 뭐 검은 토끼라서 업장이 더 두터운가? 검은 토끼 띠니까 더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불교가 있고 부처님 말씀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절대 남 주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뭐 이 기도하세요 이런 기도하세요 하시면서 기도 가피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기도를 시켰는데 간혹가다 스님들께서 그런 고민하실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서는 절대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님이 기도를 이 기도를 하세요 했는데 가피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스님을 원망하겠죠. 원망함과 동시에 그분은 기도 가피가 이루어지지 않고 스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의 업이 생기는 거예요. 악업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천일 기도 아니면 백일 기도, 1년 내내 기도 이렇게 해서 그 천일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 가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백일 기도를 했지만 한참 있다가 아 이게 기도 가피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기도 가피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계묘생들 기도를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옷은 검정색이 돈을 많이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검정색 옷을 많이 입으면 부자가 된다. 옷으로 색깔을 놔뒀을 때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나는 검정색 스타일이야. 그래서 검정색 옷을 많이 입으니까 부자인가? 이러는데 우리가 어떤 그 점잖은 색깔을 지혜색이나 검정색을 말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색깔별로도 업장을 나타낼 때는 하얀색은 업장이 가장 소멸할 때 쉽게 소멸이 된다. 그래서 하얀 강아지, 하얀 토끼들이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았을 때 사람 몸을 받았을 때도 빨리 검정색보다는 우리 사람 몸으로 태어나려면 천수경에 보면 백천만겁난조라는 말을 스님들께서 흔히 비유를 많이 드시죠. 어떤 숫자로 비유할 수 없을 만큼 백천만겁난조예요. 사람의 몸의 받기가 백천만겁을 지나서 이렇게 사람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중에 이제 남자 몸, 우리 여기 불자님들 중에 거사님들 또 이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성분들을 하대하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자의 몸을 태어나면 더 수승한 그 저기 업이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해서 대장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대장부 중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하신 우리 비구 큰 스님들은 최고의 그래서 저는 비구 스님들에게 큰 스님들에게 말씀드릴 때 전생에 백천만겁난조로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그 종단에서 아주 큰 스님이 되시고 이러지만 큰 스님이 되셔서 전부 이렇게 받고 받아서 다음 생에는 그걸 나눠주시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으니까요. 큰 스님 조금 이 생에서 좀 나누고 가시죠.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적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백천만겁 난 좋은데 그 하얀색 강아지하고 하얀색 토끼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흰색들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더 빨리 태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그거는 정말 색깔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큰 스님들께서. 그렇듯이 우리도 옷은 입을 때는 검정색을 입으면 부자가 되고 그래서 동물은 검정색이 업장이 두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요즘은 뭐 검정색 강아지니 뭐 흰색 토끼니 검정색 토끼니 애완견으로 반려견으로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키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검정색이 띠라서 나는 좀 뭐가 안 풀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대신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업을 좀 소멸하는 기도를,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하시면 더 가피를 더 듬뿍 받으실 수 있죠. 기도를 한 만큼 우리는 기도의 가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기도를 대충 하면 나는 잘 풀려 이래가지고 기도를 대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내 업장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묘년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되 기도 가피를 바라고는 또 하지 마세요. 기도 가피를 바라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때 어느 순간에 기도 가피를 입는 거는 본인이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왜 기도 가피가 없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도 가피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념 무념하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윤달이 들어있으니까 조상님들의 천도제나 이런 걸 하시고 싶은 분은 구원의 보살님이시죠? 지장보살님을 많이 염송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험생이나 수능시험 또 아니면 승진시험 이런 분들은 관세음보살님 염송을 많이 하시면, 관세음보살님은 뭐예요?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까지 다 구제를 하고 부처님 옆에 가겠습니다라는 구원의 보살님이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세상의 소리에 내가 관세음보살님 외치면 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해결사로 오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보살님이, 그래서 수능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진급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할 때는 반드시 업장 소멸할 수 있는 참회 기도를 하시고 간음정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정근을 하시고 나서 관세음보살님은 뭐예요? 지장보살님도 마지막에 진언이 있죠. 지장보살 멸 정업다라니, 거기도 업장을 소멸하고, 관세음보살 멸 업장 진언 오마로 늦게 사바, 모든 저기에는 업장 진언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마로 늦게 사바, 관세음보살 멸 업장 진언 오마로 늦게 사바,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보현보살님 행원을 움직이는, 행을 할 수 있는, 나는 보현보살이 되고 싶다, 정말 자비를 베풀고 올해는 정말 봉사정신으로 살고 싶다, 보현보살이 되시는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수보살님은 지혜를 상징해서, 특히 이제 관세음보살님과 문수보살님은 수능 기도라든지 기도 저기를 많이 하시는 기도가 바로 문수보살님이시죠. 그래서 문수보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계묘년 토끼해 계묘생들은 문수보살님을 상징하면 검은 토끼도 지혜요, 문수보살님도 지혜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가피를 입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수보살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렇게 올해는 계묘년에는 기도를 하시고, 윤 2월이 들었기 때문에 지장보살님 기도도 반드시 같이 하시면 기도 가피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법문을 할 때는 저는 지난달에는 서울청에 가서 새해 법문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합장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새해 같은 데 만났을 때는 인사하면서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라고 제가 했더니,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인연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여기서 살짝 법문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참 좋은 인연으로 계묘년에는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 부처님 그리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덕담을 나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늘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구 때문에라기보다는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거든요. 극락사에서 법회 할 때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덕분입니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기분 나빴어가 아니라 너 덕분에 내가 정말 오늘 공부했다. 너무너무 화가 나도 덕이라는 글자를 한번 딱 읊게 되면 한 번 정도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종교에서는 내 덕이 아니라 내 탓 이렇게 말하죠. 내 탓. 탓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날카로운 글자죠. 덕이라는 글자는 그야말로 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덕이라는 글자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글자들을 불자님들이 타종교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인자는 뿌리는 거죠. 씨앗을 뿌리고 연이라는 것은 결과를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결과를 얻어들이는 거. 그게 참 좋은 인연이고, 참 좋은 인연이 누구예요? 뭔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구와 덕분에,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덕분에, 부처님 덕분에,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나는 너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 남편 덕분에, 내 아내 덕분에, 이렇게 모든 것을 덕분으로, 내 아들이 너무 잘해준 덕분에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내 딸이 대학원 시험 합격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내 딸이 대학원에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등록금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지. 우리 딸이 대학원 들어간 그 공덕이, 대학원에 들어가는 그게 그냥 아무나 대학원 가는 건 아니니까 대단한 덕이야, 공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서 올 계면연에는 모든 분들 덕분에 참 좋은 인연으로 계면연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염원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면연 이제 입춘도 지났고요. 정월대보름, 보름도 지나고 이제 정월대보름날 우리가 더위도 팔고 더위도 사고 이러는데요. 그런 모든 풍습들을 가지고 지난해 좀 안 좋은 일이 나라에도 많았었잖아요. 우리 것을 찾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찾다 보니까 동업중생이라는 말을 저는 늘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인연들만 만나서 정말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도솔천 내운공에 가서 있는 것보다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사람으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이 계면연에 안 좋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살려서 계면연 한 해 동안은 정말 아무 장애 없이 1년 동안 해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또한 발언을 드리겠고요. BBS 불교방송 청취하시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올해는 기도를 해야겠다. 강의 듣고 책을 읽고 사경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염송, 늘 관세음보살 어떤 주력, 내가 한 가지 관세음보살님이나 보현보살님이나 올 1년 동안 이렇게 주력을 해서 기도하는 한 해로 다짐을 하고 해양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가지시고요. 계면연 1년 내내 정말 아무 장애 없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업장이 소멸되시기를 저도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축원드리고 발언드리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만공의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들이
접수하셔야 됩니다. 불교 방송 이제 하루빨리 또 신축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1853000번 저 TV를 보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시는 우리 부자님들께서 한 번만 더 누르셔가지고요. 1853000번으로 해서 계면원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토끼 계면원에는 두 개의 토끼라고 하죠. 두 구자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인 두 구자씩. 저도 그래서 두 분 이렇게 접수시켰거든요. 두 분씩 두 분씩 그렇게 하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면연에 그래 좋아 자용수님 말 듣고 나 지금 딱 두 구자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 1853000번으로 하시면은 내년에 다시 오는 그 해까지 아무 장애 없이 소원 성취 하실 겁니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처님 가피로 계면연 지혜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